안녕하세요. 엄마의 가정식 순엄마입니다. 저는 오늘 느타리 버섯을 가지고요.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느타리 버섯 튀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료는 느타리 버섯 준비했고요. 튀김가루, 그다음에 전분, 그다음에 설탕, 식초, 간장, 물한 스푼 준비했습니다. 느타리 버섯은 밑둥을 자르지 않고 두 가닥씩 다듬어서 그냥 사용하겠습니다. 느타리 버섯을 물에 한번 빨리 씻어주겠어요. 씻어놓은 느타리 버섯 물기를 살짝 꼭 짜주겠어요. 찍어 먹을 양념장을 만들어 주겠어요. 간장 한 스푼, 식초 한 스푼, 물한 스푼, 설탕 1티스푼을 넣고 참깨를 넣은 다음에 잘 섞어 주겠어요. 튀김가루 한 컵, 전분 두 스푼, 얼음물 120ml를 넣고 반죽을 잘 섞어 주겠습니다. 반죽에 버섯을 넣고 기름에 반죽이 떠오른 온도가 되면 버섯을 하나씩 넣어주겠어요. 노릇하게 튀겨지면 바삭한 느타리 버섯 튀김 완성입니다.